강남 아파트값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강남 아파트가 없어. 어? 됐어요. What? 그럼 노예생활 계속 할 건가 여러분들은? 근데 대표님,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문 영역이 있어서 네. 돈을 모았잖아요. 네. 이걸로 제가 아파트를 안 사고 건물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놀고만 있어도 한 월 10만 원 정도는 들어와요. 아, 그럼 뭐 근데, 엄청 큰 거 사시는 건 자랑이 꽤 많으신데. 근데 대표님 들어보세요. 저건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네.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다 그걸 오히려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강남 아파트가 없어.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달달이 현금 소득은 있지만 지금 뻥뻥 뿌는 그런 자산은 없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고 아, 어떡하지 내가 투자 잘못했나 아니. 그걸로 강남 아파트 한 세 채 샀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 너무 들고 너무 잘했어요. 그건. 저도 똑같아요. 제 집이 67평이에요. 네. 파주 운정이라고 15년 전에 3억 8천 주고 샀어요. 오. 67평. 그게 8억까지 가셨어요. 네. 지금 3억 8천에도 거래가 없어요. 네? 2005년에 3억 8천 주 67평을 샀는데 2010년 정도는 이제 8억까지 갔었는데 떨어져서 지금 4억에도 매매가 안 돼요. What? 잠실 엘스 도곡 렉스 앞 67평은 네. 한 10몇억에 시작했는데 지금 30억. 30억 넘어요. 네, 30억이에요. 네, 넘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15년 동안 멋지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도곡 렉스 67평이나 파주 운정 60평이에요. 공간은 67평 똑같아요. 그 가운데 누가 사냐. 어떤 추억을 만드냐, 지구여행. 상대적 비교 있잖아요. 샤이니 같은 분조차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 가짜 돈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아. 월 800에서 쓰면서 예. 남한테 돈 안 받죠. 협찬도 안 받잖아요. 그쵸. 비굴하지도 않잖아요. 예. 손해 시장이 없어요. 그쵸.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네. 그 허상에서 들어가서 남들이 뭐 부러워해서 부럽다. 이번에도 30억 아파트 됐다며 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에 발현되는 아. 심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파실 것 같죠. 도곡에서 60평 가진 분들이 안 팔아요. 그분들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그렇게 자본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강남 있다. 부동산이라는 믿음이 없어지면은 이제 불안한. 지금 불안. 50년 동안 좋았잖아요. 예. 50년은 이제 불안한 것밖에 없지. 왜 떨어지지? 옛날에 반등했는데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모르니까 지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하지만은 특히 서울 아파트는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더 패닉 바잉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23억 해봤자 현금 흐름이 나오니 없어. 그냥 막연히 저 팔면 부자인 거야. 20억이라는 돈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하지만 그거를 막상 팔지 못한다. 절대. 근데 그 친구들 자유인이 별로 없어요. 제가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가격이 오르긴 올랐지만 팔지 않는 이상 깔고 앉아있는 돈이니까 사이버머니이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집을 판다 한들 그 동네에서 이동을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서울로 이동하지 예를 들어 뭐 저기 먼 연천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 같이 올랐으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정말 자산 가치가 오른 것이냐.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으로 지금 현재를 그쵸. 누리는 게 더 경제, 맞다. 여기서 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5%하고 30%라는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5%와 30% 여러분 네. 잘 들으세요. 30%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득에서 30%를 다른 나라는 월세 아니면 월세 아니면 모기지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 평균이 30%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나가는 네. 돈이 5%라는 건 투자가 원하는 수익률 5%예요. 우리가 가구 소득이 500이에요. 500만 원이면 원래는 30%인 15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월세 나가야 돼요. 이렇게 네. 내는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럼 150만 원 곱하기 12하면 얼마죠? 1,800만 원. 2,000 잡죠. 딱 부러지게. 예. 2,000 오케이. 잡아서 예. 2,000 곱하기 20년 잡으세요. 4억. 30세 출발해서 50대까지 네.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로 4억이잖아요. 4억이 나가는 거야, 20년 동안. 4억 나가는데 대신 지금이 집이 4억이라면은 대출받아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월세 사는 게 좋겠어요? 대출받아서.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네. 지금, 커지니까. 맞아요. 네. 4억이라면은. 네. 이제.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잠실 엘스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23억이에요. 네. 33평이. 네. 여기가 월세가 얼마라고 그랬죠? 200. 200이라고 했죠? 네. 곱하기 12하면 얼마죠? 월세로? 2,400. 2,400. 빠르시네. 20년 하면은? 4억 8천. 네, 5억이잖아요? 네, 5억. 지금 23억 하잖아요? 네. 23억이에요? 5억? 그러면 무슨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집이 없대 올라가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여기 세니부 같은 돈 현금으로 좋은 분들은 최고급 아파트에서 월세 사세요. 그래서 제가 월세를 살아요. 오, 똑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PIR 개념이에요. PIR이
보통은 5, 6 정도, 가구수도 500이라 했죠. 서울 네. 평균이. 오면은 3억 정도? 4억 정도의 평균 아파트 값이어야 되는데, 10억이니까는 그러니까 10, 12. 예. 12에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근로를 열심히 할 수는 없죠. 미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맨하탄. 아니죠. 이거 잘못 쳐 상식. 맨하탄. 산호세요, 산호세. 샌호세. 네. 평균 집값이 거기가 12억 정도 돼요. 서울보다 비싸죠? 조금 비싸네요. 근데 거기는 왜 12억이냐면 거기는 월세가 12억 곱하기 5% 해보세요. 네. 12억에 5%. 아, 나 이거 어렵다. 6억. 6천만 원. 네. 그럼 12 나누면은 월 500. 네. 평균 월세가 거기는 500이에요. 와. 그럼 그건 맞는 가격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 거기서 500이고요. 그러면 산호세가 왜 비싸냐? 실리콘밸리. 예, 잘 아시겠죠. 연봉 1억짜리 맞벌이 부부가 연봉 2, 3억 버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소득에 있잖아. 그러니까 6천을 내려면은 네. 아까 있잖아요. 30%라 했잖아요. 네, 30%. 네, 그러면은 평균 소득이 산호세는 네. 2억이라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자산 버블이 생겨서 그래. GDP가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네, 그거예요.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월급을 올려주려고 돈을 뿌리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네, 네. 그래야지 이런 것들 적당한 버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저는 아파트는 안 사죠. 왜?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건물은 졌죠. 왜? 수익이 10% 넘으니까. 큰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그쵸,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샤이님한테 하시기에는 잘하신 거라고. 아. 아까 얘기했잖아. 부러운 아파트를 네. 월세에 사세요. 네. 300 주고 네. 소득이 좋으시니까는. 뭐하러 23억 주고 삽니까? 아, 그렇구나. 기회비용이라고 1년에 3,500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어쨌든 우리 20, 30대, 40대도 다 자가 마련 하고 싶어요. 건축을 하세요. 아, 그럼 건축을 하라고요? 아,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은 토건 세력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차이니님이 아니라 저기 아까 다른 동생. 예를 들어 저분이 전세금 1억을 마련했어. 월 300을 벌어. 비혼주의야. 남자들을 지긋지긋해. 그리고 자기는 멋진 여행 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 주거권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전세가 비싸게 싸겠어요. 비싸서. 빌라 거지 같죠? 아 빌라. 그러면 이게 토건 세력들이 만든 이 서울이라는 이 거지 같은 땅에다 여러분들 해서 걔들 자기네끼리 올리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파주 운정 같은 데 땅을 LH공사에서 세주택자 토지라고 그래요. 토지를 분양해요. 네. 그런 거 잘 안 팔려요. 왜 그래? 수익이 좋지 않아서.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 비싸게 전세 이런 걸 하냐. 친구들 3명만 모아라. 쌍값이 얼마냐면 3명만 모아라. 3명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씩 모았잖아 지금. 땅값이 보통 얼마냐면 3억 5천이에요. 네. 80평 정도 땅을 사는데 그럼 3억 정도 드리고 네. 20평씩 3평 1명당 20평이니까 3명이잖아 60평? 그러면 이제 곱하기 500만 원 정도 잡아주세요. 건축비. 맞아요. 어? 평당 500. 500 정도 되죠. 500. 그럼 얼마예요 이거? 그럼 3억 6, 5, 3, 네. 60평 곱하기 500이니까 3억. 네. 땅값 3억. 그럼 얼마예요? 6억. 6억. 내가 전세금 3억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대출 받아도 되고 월세 나가야 안 나가? 죽을 때까지 안 나가죠. 근데 그건 있잖아요. 파주 저기 먼 데는 너무 일하러 왔다 갔다 하기 멀고 그럼 아, 나는 예를 들어 강남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교통 비싼 것도 아닌데 그것도 30분 1시간 서울에 다니나 1시간 더 해서 1시간 반 2시간 다니나 하루에 2시간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10시간 네. 한 달에 얼마예요? 40시간 네. 본인이 8천원 밖에 더 해요? 30만원 밖에 안 하는데 왜 서울에서 5억, 10억짜리를 사면서 기회병도 모르고서 무슨 파주 운정 오세요? 싸요. 아까 67평 4억. 그러니까 이거는 4억. 여러분들이 이제 세뇌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네. 이런 걸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왜 5억, 10억 준거 하면서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노예생활 계속 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20년?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유튜브도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시간을 즐기면 되죠. 지하철에서도 얼마나 존엄성 있게 살아요. 이동 시간을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67평에 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진짜 오세요. 우리 밑집 홍진희 씨 살고 있는 보통 부동산 강사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레버리지를 잔뜩 은행에서 땡겨가지고 아파트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위험하다고 말하시는 그쵸,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지금 국가에서 또 입법 3개 때렸잖아요. 인성 좋은 부동산의 부자 친구들도 막 말을 내더라고. 지금 어쨌든 건물주이신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반갑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격 1주택자 국가가 제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또 제인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이름 그렇게 부르셔도 되나요? 저는 다 형이거든요. 나보라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다가주택은 9억 미만은 이제 똑같아요. 취득세 1%예요. 똑같이 호텔값 떠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그 취득세도 8% 12% 되는 것도 다주택자 얘기하는 거고 없는 분들은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제가. 왜 그러면서 왜 제 동생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토건 세력들이 센지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되게 욕을 할 거예요. 생태주의 저 진짜 문제가 많구나 생각이. 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제가 영상 찍은 거 대부분 제 지인한테 다 뿌리거든요. 근데 제 지인분 중에 이렇게 막 건물주도 많고 집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 못 뿌릴 것 같아요. 아, 뿌리면 돼요.